패턴 시퀀서 버튼을 눌러서 점등을 시킵니다. 녹음을 저장할 유저 패턴 번호를 선택합니다. 유저의 빈 공간을 찾아서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유저 5번에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녹음할 건지 일단 구상을 조금 해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젓가락 행진곡을 녹음해 볼 텐데요. 화면에서 녹음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부분을 8분의 6박자로 맞춰보겠습니다. 3박자의 곡들은 4분의 3박이나 8분의 6박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박자표에 따라서 마디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카운트인은 녹음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 선택하는 곳인데요. 녹음 시작 전에 카운트를 몇 마디를 듣고 갈 것인지, 한 마디를 듣고 갈 것인지, 두 마디를 듣고 갈 것인지, 웨이트 노트라고 해서 음을 하나 치거나 홀드 페달을 밟을 때 녹음이 시작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해주는 곳입니다. 오프로 하면 아예 아무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마디 정도 카운터를 듣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리듬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두 마디 정도는 카운터를 듣고 박자를 준비하셔야 녹음에 딱 들어갔을 때 박자에 잘 맞춰서 치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input quantize라는 게 있는데요. quantize라는 것은 건반의 연주 타이밍의 차이를 자동으로 고쳐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on, off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퀀타이즈 타이밍을 음표로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4분 음표부터 32분 음표까지 정해줄 수 있고요. 녹음할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음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스트렝스는 레졸루션에서 지정된 음표에 대한 보정 정도를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100%로 갈수록 설정한 음표의 타이밍이 제대로 보정되고요. 0%로 하면 전혀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곡을 녹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퀀타이즈 기능을 꺼두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시면 하얀 테두리의 빈 박스들이 보이는데요. 마디를 설정해 주는 곳입니다. 지금 하얀 박스가 한 개 있고요. 한마디 녹음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4마디를 녹음할 것이라서 마디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옆에 보시면 패턴 랭스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화면에 마디를 조절하는 것이 나옵니다. 숫자가 1, 2, 4, 6,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4마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패턴 랭스 버튼은 꼭 엔터를 하고 나오셔야 저장이 됩니다. 그냥 패턴 랭스 버튼을 눌러도 화면에서는 나와지는데 마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디수를 지정을 해주시려면 꼭 엔터 버튼을 눌러서 yes로 저장을 해주셔야 4마디로 바뀌게 됩니다. 마디 설정은 처음에만 할 수 있고 한 트랙이라도 녹음이 된 후에는 마디 개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템포도 정해야 되는데요. 템포 버튼을 눌러서 다이얼을 돌려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에다 맞춰보겠습니다. 템포 화면에서 나오려면 템포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나와있던 R 패턴 First Loop Leg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R 패턴, 리듬 패턴을 얘기합니다. 리듬 패턴을 녹음하는 기능인데요. 리듬 패턴에 관한 것은 프레이즈 패드 사용하기 1편에서 다뤘었는데요. 그 리듬 패턴을 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시퀀서로 데려와서 내가 만들 음악의 기본적인 리듬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ON으로 하면 사용하는 것이고요. OFF로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First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리듬은 제일 먼저 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놓고 내가 리듬을 만들어서 덮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리듬 패턴이라는 기성품을 끌어다 사용하실 때는 리듬을 세세하게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리듬을 녹음하시고 그 위에 다른 악기들을 그 리듬에 어울리게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악기들이 녹음된 상태에서는 이 항목을 온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리듬 패턴을 사용해 볼 건데요. 리듬 패턴은 트랙 8번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을 바꿀 때마다 화면에서 네모의 위치랑 패치 네임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을 선택해 놓고 리듬 패턴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리듬이랑 비슷한 것을 하나 찾아 놓습니다. 저는 8분의 6박자짜리로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 선택을 하셨으면 리듬 패턴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패턴 시퀀서 화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녹음 대기 중으로 바뀌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가 나오고 녹음이 시작됩니다. 네 마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제 트랙 몇 개에 여러 가지 음색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1번 트랙을 선택해서 패치를 EP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EP로 바꾸면 여기 트랙 1번은 패치 네임이 EP로 확인이 됩니다. 리듬에 맞춰 반주를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바로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레코딩 스탠바이로 대기 중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루프 설정은 켜놓고 녹음해도 녹음은 4마디밖에 되질 않고요. 4마디가 지나면 녹음은 멈추고 반복 재생만 됩니다. 2번 트랙을 선택해서 네 번째 마디에서 글리산도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요. 글리산도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음악에 좀 비어있는 곳을 3번 트랙에 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패치를 브라스로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4개 트랙만 녹음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틀어놓고 연주를 덮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더 소리가 작았으면 하는 트랙이 있고, 좀더 컸으면 하는 트랙이 있고 할 텐데요. 그럴 때 믹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믹서 버튼을 누르시면 믹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조절해주고 싶은 트랙을 선택해서 볼륨이나 패닝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글리산도를 한번 크게 해볼까요? 네, 글리산도만 엄청 커졌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트랙을 키우거나 줄이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볼륨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턴을 저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껏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패턴이 녹음되었다면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트랙이 여러 개가 완성이 되었다면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패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되었으면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저장할 위치를 정해주는 화면이 뜨는데요.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녹음 시작할 때 제가 골라놓은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원래 다른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덮어 씌워져서 원래 있던 데이터는 삭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패턴을 저장하겠냐고 나오고 OK를 하시면 패턴이 저장이 됩니다. 녹음 재생 중에 Erase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선택된 트랙의 데이터를 패턴에서 삭제하는 리얼타임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있고요. Shift 버튼과 Erase 버튼을 함께 누르면 전체 패턴이나 트랙을 일괄 삭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패턴 시퀀서에 관해 더 자세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